10장입니다. 10장의 주제는 프린팅, 헬로 월드, 프린팅 하는 거예요. 화면에 뭔가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죠.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제가 옮겨두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에서 프린트 라인, P 프린트 라인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요만큼 떼가지고 와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려놓고, 첫째 fn은 얘가 지금 우리가 펑션을 정의할 거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얘는 뭐예요? 얘는 펑션 이름이 메인이다 이 말이죠. 펑션 네임, 펑션 네임이고, 그리고 또 아규먼트,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지금 현재 없다 이 말이죠. 얘는 블럭이라 그래요. 코드 블럭, 블럭 혹은 코드 바디라고 해요. 그래서 컬리 브라켓, 컬리 브라켓.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요만큼이 이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값이 없어요. 스테이트먼트의 리턴 밸류는 리턴이라고 그럴까요? 리턴죠? 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빈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리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 라인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요만큼만 떼서 다시 한번 좀 보죠.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프린트 라인 요만큼 있고, 그다음에 괄호가 있고, 그다음에 인용 보호가 있고, 그리고 헬로 월드 뭐가 있고, 인용 보호 있고, 인용 보호 닫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매크로라 그러냐 하니까 여기 뒤에 물음표부터 있잖아요. 물음표란다. 느낌표. 느낌표였는데 매크로는 뭐냐니까 이제 코드라 그럴까요? 코드 to generate some more code. 그러니까 매크로는 하나의 코드예요. 프린트 라인이라는 코드인데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좀 여러 개의 코드로 다시 쫙 펼쳐냅니다. 확장. 그죠? 부채를 펼치듯이 코드를 쫙 펼쳐내요. 그걸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괄호 열었죠. 괄호 열은 것은 이제 아규먼트 시작입니다. 아규먼트를 다 오고, 그다음에 더블 코트가 있잖아요. 더블 코트는 얘가 스트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트링인데 이걸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 str 이렇게 앞에 랩프가 있고 str이라고 했는데 요걸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좀 이따 좀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트링 슬라이스이고 인용 보호 닫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간단한 구조인데 간단하지가 않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간단하지가 않죠. 많은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 출력하면은 이렇게 출력하면은 헬로 월드 출력이 딱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헬로 월드 다음에 괄호가 있고 또 괄호가 있어요. 그죠? 이 괄호는 이걸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괄호 컬리 브라켓에는 첫 번째 8을 넣고 두 번째 구에는 두 번째 괄호에는 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는 8이 들어가게 되고 출력하면은 이게 8이 딱 되고 이 자리는 9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깨져버리죠. 얘가 쓸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받지 않지만은 리턴 값은 i32를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number 해서 number는 어떻게 되나요? 컷을 올리면 이렇게 fn number i32 이걸 function sign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function signature 용어 잘 알아두세요. function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좀 키울까요? 몽땅당 그래서 14가 아니라 15로 하죠. 됐습니다. 자, 펑션 시그너처. 펑션 시그너처는 무엇이냐? 요런 거예요. 요렇게. 그죠? 펑션이다. 펑션 이름이다. 아규먼트다. 그리고 스키니 에로우. 화살표죠? 화살표는 리턴 값을 표시하고 리턴 되는 값의 타입이 이러하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 펑션이 어떤 펑션인지에 대해서 명함이죠. 그죠? 펑션 시그너스라고 하는 것은 펑션의 명함이에요. 명함. 여러분 명함 뭔지 아시나요?
명함들 보신 적 있죠? 아빠 수첩에 지갑에 보면 있는 게 명함입니다. 자, 다음에 됐고, 그렇죠?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해서 끝났죠? 그래서 number 해서 펑션을 호출할 때는 이렇게 우리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아요, 그죠? 펑션 이름에다가 괄호를 넣어주면은 펑션 호출되고 이 값은 8이 딱 들어가게 될 거죠. 8이 들어서 8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쓰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function is never used다. 이 펑션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똑같습니다. I32인데 뭔가 에러가 떠 있어요. 보니까 hello world 다음에 number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이 리턴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니까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되는 게 뭐예요? 스테이트먼트는 이게 빈 칸이 리턴 되고 요빈 괄호는 I32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뜨는 거죠. 그럼 얘를 지워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그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아규먼트를 이번에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Multiply라는 펑션이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number1이고 얘의 타입은 이러하다. I32다. 네.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은 펑션의 말이고, multiply는 펑션의 이름이고, 다음에 아규먼트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의 이름이고,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의 타입이고, 그죠? 이럴 때 콜론, 싱글 콜론이에요. 싱글 콜론이고, 마찬가지 싱글 콜론이고, 타입입니다. 그럼 넘버 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넘버 원은 뭐예요? 이 넘버 원은 펑션 바디죠. 바디. 지금부터 이어질 펑션 바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디 내에서 variable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let variable number one 만들어지고 이 넘버 원은 여기서 받은 이 넘버 원이잖아요. 얘가 바인딩이 딱 되는 거죠. 해서 얘가 여기서 이 블럭 안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펑션 아규먼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아규먼트란 이름으로서 variable이 만들어지고 그 variable이 이 블럭 내에서 사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인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number one이란 게 만들어져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number one 쓰이고 있고 곱하기 number two에서 result를 만들고 이 result를 이렇게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result는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ultiply 8과 9를 주면은 8이 number one, 그죠? let number one equal number one 이렇게 하면 되겠네. equal 8 이렇게 되는 거죠. 8 이렇게 되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오류 다 에러가 뜨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동작한단 말이지 실제 코드 이렇단 말은 아니에요. 다음에 9가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 let number는 I32 타입이고 얘는 9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number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럭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블럭을 벗어나면 못 쓰게 되죠, 그죠? 자,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게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some number 10, some other number 10에서 variable을 바로 넣어줘도 상관없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사실상 let 해서 number one이고 얘는 I32 타입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는단 말이에요? some number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게 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재밌고 편하게 돼요. 다시 보자. 이번에는 I32를 받아서 I32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result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그리고 또 result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multiply라고 하는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이 result이고 얘는 I32 맞죠? 아주 좋죠.
정확합니다. 그죠? 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이를 뭐라 그러죠? 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89에서 멀티플라이 리졸트에 다 맞죠. 그죠? 어, 또 뭐 이상이 없죠? 뭐 이상이 없네. 근데 왜 이런 메시지가 떴죠? 아, unused variable. 어, 제가 unused variable 얼로 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 떠 있네. 왜 그럴까?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시 pn에서 multiply multiply result 이렇게 사용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main이고 number 8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 따로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밑에 걸 또 볼까요? 자, 밑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 서로 두 개 비교를 해보자 말이죠. 위에 있는 얘와 아, 이 밑에 있는 얘를 한번 비교해 보자 말입니다. 첫째 number 다음에 my number에 8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my number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니까 이 variable은 이 블럭 내에서 쓰이는 거죠. 그죠? 근데 블럭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my number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drop이라고 얘기해요. number is a drop. 데이터가 variable이 drop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메모리에서 공간을 뺀다. 방 빼는 걸 말하는데 방 뺀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방 빼 드롭.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더 이상 얘가 없는 거예요. 블럭을 벗어났으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let이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에요. let 해서 뭐 어떤 a equal 1 하면은 얘는 이 지금 얘가 선언된 건 메인 바퀴지 않습니까요? 메인 바퀴니까 얘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서 이 지점 메인 블록이 이 블록이죠? 이 블록이 끝나는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서 A가 드롭이 됩니다. A에서 드롭.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밖에 블록 밖에서 얘를 불러 쓰려고 하니까 my number가 없는 거예요. cannot find the value of my number in this scope. 이 scope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scope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scope 범주죠. scope이 바로 블럭입니다. scope equal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scope로 우리나라 말 범주로 하죠. 범주. 범위 활동 범위. 활동 범위.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활동 범위는 어디예요? 물고기의 활동 범위는 물속입니다. 물속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되나요? 새의 활동 범위는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죠. 물속에서는 사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위 활동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 그게 바로 컬리 브라켓. 요렇게 하는 요 사이에 활동 범위 여기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계층 구조예요.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활동 범위 속에 또 다른 활동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let a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a 해서 뭐 이걸 뚝뚝 했습니다. 얘의 활동 범위는 어디예요? 얘 활동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서도 쓸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A를 불러서 A는 뭐다. A 그냥 이렇게 let A 선언만 하고 A는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let B 선언을 하고 B equal 2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b를 불러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b는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됩니다. 자, 범위의 의미 이해되시죠? 범주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let my number 그리고 second number plus 9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이니까 얘가 리턴 값이 되는 거죠. 무엇의 리턴 값입니까? 이 펑션, 메인 펑션의 리턴 값이 됩니다. 그죠? 아니죠. 메인 펑션의 리턴 값이 아니죠. 렘 마이 넘버 해서 얘의 리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 넘버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 넘버에 들어가는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8과 9가 합쳐져서 17이라는 수가 마이 넘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요 마이 넘버를 익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헷갈리느냐니까 이 세컨 넘버는 지금 이 블럭, 이 스코프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스코프를 벗어나서 8은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세컨 넘버 뭐 let a equal second number 하면은 오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밖에 없단 말이죠. 밖에 없으니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8이 이 블럭을 벗어나서 마이 넘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째서 가능하죠? 당연히 당연히 선생님 그건 될 수가 없죠. 왜냐니까 세컨 넘버가 8이 여기 들어와서 8과 9가 합쳐져서 17로 돼서 들어왔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보기 좋죠. 당연한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세컨 넘버는 여기서 만들어진 베리어블입니다. 얘의 활동 범위는 여기에요.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9와 함께 합쳐져서 마이 넘버에 들어가졌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해요. 거기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하는 거예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얘는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스테이트먼트는 뭘 리턴하게 되나요? 마이 넘버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린트할 때 이렇게 빈 괄호였잖아요. 빈 괄호였는데 얘는 이렇게 이 지금도 빈 괄호죠. 여기는 괄호 속에 콜럼과 그리고 물음표가 들어있어요.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